저 몸무게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녁 저안 먹을 거예요. 이거 맨날 우리 할머니한테 하는 얘기예요. 할머니, 나 살쪘잖아. 나 저녁 안 먹을 거야. 맨날 그래요. 살 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그렇죠. I'm gaining weight these days. 자, 해요라. 여기서 지적질 하나 할게요. These days라는 표현은 회화에서 잘 쓰지 않아요. These days 그러면 약간 요즘 시대에는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these days가 아니라 I gained weight recently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gained 그러니까 recently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써요. These days는 요즘 시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These days 말고 recently를 표현을 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가지고 온 표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저 몸무게 살쪘어요. 라는 표현 먼저 보러 볼게요. 살쪘어요. 살은 오늘 딱찐 거야? 아니죠. 내가 한달 전부터 밤마다 야식 먹고 맥주 마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살이 찐 거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have pp를 쓰셔야 돼요. 살은 조금씩 조금씩 쪄온 거잖아. 그게 영어식의 생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I've gained some weight.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나살좀 쪘어. I've gained some weight. 나살좀 쪘는데, 그런데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 저녁 안 먹는다.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I've gained some weight. So from now on, I'm going to skip my dinner. Okay? 자, 여기 I've gained some weight까지 갔는데, 그래서, so, 자, 그래서, 아, 요 가운데 손가락 좀 그렇다. So, 그래서, from now on, 이제부터, I'm going to skip my dinner. 나 이제부터 저녁 안 먹을 거야. I'm going to skip my dinn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감독님, 이거 끊어주세요. 제 방송 지금 핫이슈에 떠 있나요? 아니, 무슨 영어 공부하는데 600명 이상이 들어와 있죠? 오늘 왜 영어 공부하는데 당신들 왜 이렇게 오늘 사람 많아요? 야, 이상하네, 이거 조금. 핫이슈에 떠 있어요? 아니, 핫이슈도 안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 영어 떠 있어요? 핫이슈 보고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우, 깜짝 놀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표현 이해하셨죠?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요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라고 하나 더 가져왔어요. 나 이제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진짜, 어? 내 자신을 내가 진짜 혹독하게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영어에서 외국애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 진짜 다이어트 많이 할 거라고. 어? 다이어트 막 엄청 할 거고, 야, 막 외국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외국 애들이 잘 쓰는 말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이제부터 나 진짜 다이어트 할 거다. 그런데 니들은 그러면 또 going on 다이어트, 다이어트란 근데 여기서 문제 낼게요. 다이어트란 단어를 쓰지 마세요. 아, 써야지, 자. 써야지. 자, 이제 이 표현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자, 표현 보겠습니다. From now on, 지금부터 외우세요. 자, 여자분들 이 표현 외워요. 왜냐면 이 표현으로 영어를 하면 영어가 훨씬 세련되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렇게 영어를 쓰시면 훨씬 영어가 세련되집니다. 세련. I'm going to. 난할 거예요. Strictly. 철저하게. Watch my diet. 자, 여기서 다이어트라는 건 우리가 살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식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내 식단을 철저하게 잘 보고 먹겠다라는 뜻이에요. Watch my diet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은요, 정말 세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From now on, I'm going to strictly watch my diet. 이러면 정말 요런 애들은, 요런 말을 하는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한국에서만 공부해서는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쉬운 표현들이 많으니까. 근데 현지 애들은, watch my diet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어서 외웠거든요. 여기서 watch가 무슨 뜻인가요? 밥이 있어. 소세지가 있고, 시금치가 있고, 계란이 있고, 어묵 반찬이 있어. 살이 안 찌려면 소세지는 안 먹어야 돼. 시금치만 먹어야 돼. 요렇게 내가 내 식단을 잘 관리하고, 잘 조절을 하는 거죠. 진짜 본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본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잘 조절한다는 걸 여기서 watch고요. Strictly는 무슨 뜻이에요? 철저하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라는 표현입니다. 엄격하게. 그래서 나는 내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할 거다 라는 표현이 돼요. 글씨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열어드릴게요. 열어드릴게요. 많이 보세요. 많이 보세요, 여러분. 네, 됐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자, 자, 잠자기 전 이 시간 영어 공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요 다음 표현도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표현은 진짜 제가 너무 이것만 가르치기가 너무 아까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한꺼번에 너무 좋은 걸 많이 가져왔나 봐. 자,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Leave는 떠나다, out은 밖으로. 그러면 떠나다, 이사하다, 버리다, 남겨놓다, 제거하다, 꺼지다, 폐쇄하다, 휴가가다, 가출하다, 여행가다, 놀러가다, 지랄을 해요 진짜. Leave out은요, leave는 여기서 떠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남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out은 바깥쪽이에요. 야, 우리끼리 소풍 가자. 쟤는 빼고 가. 아니면 소풍 가자 했는데 도시락을 깜빡 빠뜨린 거야. 아, 띠기럴. 소풍 가려고 도시락을 빠뜨린 거. 빠뜨리다가 leave out이에요. 빠뜨리다, 이거 말고 무슨 표현이 있겠어? Forget. 깜빡하다. 하지만 이거는 물건을 빠뜨리는 거야. 어디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어떡해! 나 물건 이거 안 가져왔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아,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야! 너 그 중요한 거 빼지 마라! 그걸 영어로 바꾸려고 그러면 여러분 빼다 라는 표현 omit! 막 이런 거 생각해요. omit. omit라는 omit은 회화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고 글씨체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omit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leave out을 써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건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요렇게 할 수 있죠. Do not leave out the important point. 야야야, 너 여기 보고서 쓸 때 있잖아. 중요한 점, 중요한 포인트들 놓치지 마라. 빠뜨리지 마라. Do not leave out. 자, leave out이라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남기다, 바깥쪽으로. 빠뜨려둔 거죠. 야,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말고 빠뜨리지 마라 라는 표현이 됩니다. Do not leave out important point. 근데요, 직장 충돌 이거 안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알는데 이 방송에 지금 되게 직장인이 많아요. 제 방송에는 10대보다 30대가 많은 방송이에요. 내가 알기로 여기는 되게 직장인이 많은 방송이에요. 물론 학생들도 요즘 수능이 끝나서 많긴 하지만요. 자, do not leave out important point. 자, 그렇다면 문제 냅니다. 야야, 있잖아. 나 여행 가려고 가방 쌌거든? 아, 된장. 근데 칫솔을 빠뜨렸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나 여행 가려고 가방 쌌는데 아, 칫솔 빠뜨렸어. 자, 말로 해보세요. 트래블, 팩, 오밋 아니고 leave out? 이빨 닦는 거? 투스브러쉬? 뭐라 그래요? 마사지를 팩해? I left out a toothbrush. 그렇죠. 자, 근데 이미 나는 저는 오케이, 너무나 잘했어요. I left out my toothbrush.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만 쓰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가지고 온 문장 제시카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갑니다. When, 언제냐면 I pack for the trip. 내가 그때 그 유럽여행 가려고 유럽여행 가려고 짐 쌌을 때예요. 짐 쌌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여행이라는 표현을 또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행 갈 때 짐 싼 거 여기 다 들어와 있잖아. Pack for the trip. 내가 여행 가려고 짐 쌌을 때 I left out my toothbrush. 아, 그때 내가 칫솔을 깜빡했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칫솔을 깜빡했네 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나와요.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중급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표현이에요.
중급자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왕따가 있어요. 애들이 얘랑 안 놀아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야 우리 어디서 놀러 가자 이러고 놀이터에 놀이터는 좀 웃기다. 놀이공원에서 다 같이 만났어요. 근데 놀이공원에서 10명이 다 모였는데 야 우린 너랑 놀기 싫어. 그러니까 너 혼자 가 하고 9명이 개떼끼들이 지 혼자 막 놀러 가네. 그렇게 누군가를 왕따시킬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문장으로 같이 배우셔야 되니까 같이 외워볼게요. 자, 제시카 얼굴이 점점 가려져요. 점점 영어만 나와요. 짜증나죠? 하지만 볼게요. 이렇게 가요. The friends were gone. 친구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해요. I was left out in the cold. In the cold 중요합니다. 여기 뒤에 이 in the cold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In the cold라는 표현이 들어지면은 왕따로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쉽게 생각하면 차가운 곳에 나 혼자 막 남겨진 거야. 막, 이 짜증나. 나막이 추운 곳에 남겼어. 근데 실제로 추운 곳이 아니라 약간 너만 동떨어지게 내뒀던 거죠. 동떨어지게. In the cold가 왕따로 남겨지는 게 아니라 left out in the cold예요. 그런데 선생님, 왜 여기서는 비동사가 오나요? 내가 혼자 남긴 게 아니잖아. 애들이 나를 왕따 시켰잖아. 그렇지? 여기 위에 문장에서는 내가 투스 브러쉬를 안 가져온 거야. 내 잘못이야. 근데 왕따된 건내 잘못이 아니라 애들이 나를 그렇게 시킨 거니까 내가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I was left out이 되는 거예요. In the cold. 나 왕따됐어! 그럼 이 표현만 같이 외워볼까요? I was left out in the cold. 이 표현을만 외우면 나 왕따됐어라는 표현이 되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I was left out in the cold. I was left out in the cold. In the cold라는 표현 참 편하게 쉬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이건 조금 중급자 이상이긴 한데 저는 외워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I was left out in the cold. 세 번. 저는 근데 그런 표현 쓸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쓸수 있죠. 나한테는 안 쓰지. 그런데 에이, 재봐봐, 재봐봐. 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친구한테 장난하려고 야, 쟤 왕따 됐대. He was left out in the cold. 뭐 이런 식으로. He was left out in the cold. 뭐 이렇게 많이 쓸수 있죠. 근데 이게요, 여러 번은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영어라는 게요, 보통 두 가지 경우에서 내 거가 돼요, 문장이. 첫 번째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이 어느 날 외국인이 딱 말을 한 거야. 헐, 나 이거 옛날에 배운 건데? 그 순간 그 영어는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외국인이 말해서 내가 그걸 알아들었을 때 영원히 그 단어는 여러분께 돼요. 두 번째, 내가 어느 순간 이 상황에 배운 말을 요 left out in the cold로 썼어요. 한 번이라도 순간 딱 생각해서 쓰면 영원히 여러분 것이 돼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영어 공부 너무 열광적이네요, 정말. 일찌감치라는 표현은 요게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시간 좀 빠르게. Ahead of time. 근데 ahead of time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Ahead of time이 아니라 ahead of time. Ahead of time. 하고 소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Ahead of time이에요. Ahead of time 아니고요. Ahead of time. Ahead of time. 눌러주세요, 밑으로. Ahead of time. 자, 그래서 원어민식으로 발음할 때 Ahead of time이라고 하는데 저 맞췄어요, 국보전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말에 만나고 싶은,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거죠. 근데 주말에 여자 바쁜가? 뭐하지? 여자한테 문자를 보내요. 저기요, 혹시 뭐 주말에 뭐 하세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약속이 잡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주말에 뭐 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미리 좀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미리 말해달라 이거야. 미리 말해달라. 미리 말해줘. 근데 어헤드가 무슨 뜻이에요? 머리 헤드의 앞에 있어. 어헤드는 앞쪽이라는 거예요. 앞쪽. 시간의 앞쪽이라는 거죠. 시간의 앞쪽. 그래서 일찌감치예요. 이거 밀이라고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일찌감치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건 그럼 훨씬 더잘 써져요. 훨씬 더잘 써져요. Ahead of time과 in advance는 큰 차이 없는데 Ahead of time이 조금 더 구어체,
회화에서 편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In advance도 물론 쓰이죠. 자, 그러면 야, 나한테 미리 말해줘 라는 표현을 요거를 그냥 딱 외워요. 그냥 이거를 그냥 100번 그냥 외워요. 야, 나한테 미리 말해. Please let me know ahead of time. 아니야. Please let me know ahead of time. 이렇게 쓰면 돼요. Please let me know ahead of time. 야, 일찌감치 나한테 알려줘. 알려줘 라는 표현이에요. Please let me know ahead of time. 이렇게 그러면 ahead of time, 시간에 앞서서 일찌감치 알려줘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야, 너 한번 문장을 더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너가 이번 주말에 계획이 있으면 너 이번 주말에 계획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라는 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좀 문장이 길어지겠죠? 너 주말에 계획이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 이렇게 붙이면 돼요. If you have a plan for this weekend, 자, 여기서 계획 이러면 if you have a plan, 아, 여기서 any가 낫겠다. 미안해. 여기서 any가 낫겠다. 이렇게 쓸게요. If you have any plan for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계획 있어? 그러면 let me know ahead of time. 미리 알려줘. 언니, when 써도 되나요? when이라기보다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거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 if가 더 맞을 것 같은데? If you have any plan for this weekend, please let me know ahead of time. 제가 for는 왜 써요? for는 왜 쓰냐면요. 원래 시간, 이렇게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이번 해, 이번 해는 말고 이번 주에 이렇게 할 때 원래 앞에 for를 붙여요. any는 왜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플랜 있으면, 어떤 플랜 있어? 어떤, 이런 어떤 말 우리도 쓰잖아. 그럼 외국 애들이 어떤은 왜 써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 다 써. 그렇게 너 뭐 어떤 플랜 있어?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렇게 쓰는 거예요, any는. If you have any plan on this weekend, on this weekend도 맞아요. 강의에 집중이 안 되는 몸매네요. 몸매가 구려도 어차피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탓하지 말고 자신을 탓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께 문제를 내볼게요. 야, 있잖아요. 이번에 부산에 G스타가 열렸어요. G스타에 열렸는데 여기서 제시카 팬사인회를 한대요. 오, 대박. 그런데 딱 100명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고가 났어요. 야야, 너 있잖아. 그 이벤트 참여하고 싶지? 그럼 너 미리 와 있어야 돼. 너 일찌감치 와 있어. 일찌감치 와 있어라.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면. 굉장히 너무나 많이, 너무나 이런 표현 너무 쉽고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응? 영국과 미국에 오래 산 저로서도 참 유익합니다.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야, 아, 미리 와 있어. 너 제시카 그 팬사인회 참여하려면. 자, 참여하다 라는 표현 지난주에 가르쳐드린 게 있어요. 참여하다, participate 쓰지 맙시다, 우리. participate 쓰지 맙시다, 예람아. 왜냐면 우리는 participate은 이제 너무 회화에서 자주 안 쓴, 회화에서 좀,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쓰지 않을게요. Oh, here we go. 잘했습니다. 그렇죠. You should be here ahead of time. Very good. You should. 자, 그럼 저는 이런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You should arrive here ahead of time. 너, 당신이요? 여기 미리 도착해야 됩니다. 선생님, arrive도 잘 안 쓰지 않나요? 안 쓰지 않, 그쵸? 뭐, 예를 들어, 정말 쉽게 쓰려면 그냥 get 쓰시면 돼요. You should get here ahead of time.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냥 get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arrive도 한번 써볼게요. You should arrive here ahead of time. 너, 여기 일찌감치 와 있어야 돼. 뭐 하려면? 뭐 하려면? To, 이게 중요하죠.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Take part in the event.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있어요. Take part in이라는 표현도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왜?
참여하다라는 게 더 이상 participate 말고 일반 회화에서는 take part in을 많이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굉장히 문장이 편안해지고 현지인들이 많이 만드는 표현이 되죠. arrive랑 get이랑 외국인이 듣기에 어떻게 들려요?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돼요. 근데 get이 훨씬 더 편안하게 그냥 야, 너 여기 와야 돼. 너 여기 도착해야 돼. 똑같죠. 야, 너 여기 와. 너 여기 도착해. 똑같잖아요. 도착해라는 말이 좀 더 정확성은 있죠. 그런 차이예요. 큰 차이는 없어요. get을 쓰셔도 되고 arrive를 쓰셔도 되고 join도 되나요? join도 좋고 근데 전 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잘 안 나와요. 한국 사람 입에서. 한국 사람은 take, go, get, put 얘하고 뭔가 전치사가 붙어있으면 복잡해. 그거 다 외우기 싫어. 그냥 그 단어에 맞는 그 하나씩만 외우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자꾸 쓰니까 말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게? 오케이? 자,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You should arrive here at halftime to take part in the event. 따라하세요. You should arrive here ahead of time to take part in the event. 오케이?